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요, 이번에 봄을 맞이해서 구매해본 패션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최근에 옷을 되게 많이 구매해서 패션 하울 영상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너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계절감이 안 맞는 옷들은 제외하고 좀 이렇게 날이 풀려가는 봄 분위기에 맞는 좀 봄봄스러운 패션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같이 구경하러 가볼까요? 너무 부었어 얼굴이. 먼저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플라워 블라우스예요. 제가 이런 플라워 패턴을 그렇게 즐겨 입는 편은 아닌데 정말 유일하게 제가 이런 꽃무늬 블라우스를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봄을 맞이해서 요런 꽃무늬 블라우스를 몇 개 구매를 해봤어요. 요런 꽃무늬 블라우스는 멀리서 봤을 때는 좀 거기서 거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블라우스는 가까이서 봤을 때 패턴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소매도 살짝 넓은 커프스 소매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좀 핏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분위기가 산뜻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런 비스트의 원피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 끝부분까지 똑딱이 버클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소재가 골든 소재라서 어떻게 보면 살짝 더워 보일 수는 있는데 색상이 좀 밝은 컬러라서 좀 밝은 블라우스나 아니면 기본 티에 매치해서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되게 좀 귀여우면서 이쁘죠? 요 제품은 미쏘에서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요 그레이 아우터. 이것도 제가 미쏘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무난한 디자인이고요. 이게 소재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서 좀 봄, 가을이 입기 좋은 그런 소재예요. 이게 기장이 살짝 좀 길어요. 그래서 좀 힙 아래까지 딱 떨어지는 그런 기장인데 조금 더 짧았으면 더 이뻤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무난무난하게 코디하기 좋은 그런 아우터예요. 다음은 요 꽃무늬 블라우스. 이건 사실 제가 엄청 최근에 구매한 건 아니고 조금 됐는데 어쨌든 얘도 봄에 좀 입고 다니기 이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조금 밝고 화사한 느낌의 블라우스라면은 이거는 조금 더 분위기 있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끝부분에도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좀 넓은 편이라서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다음은 운동화. 운동화를 구매를 했는데 보통 봄에는 옷차림이 훨씬 더 간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발 같은 경우도 뭐 플랫슈즈나 아니면 힐을 신긴 하지만은 좀 가벼운 그런 캐주얼한 스니커즈를 한 개도 구매하고 싶어서 요 반스 올드스쿨을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요런 그냥 기본 화이트 컬러를 구매를 해봤는데 짠, 요렇게 그냥 기본적인 요런 흰 색깔 운동화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 올드스쿨은 굉장히 많이 신으시고 굉장히 흔한 디자인이죠. 좀 무난하게 신기 좋은 요런 운동화를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요거. 이건 어제 배송이 왔는데 마리몬드에서 에코백이랑 머리끈을 주문을 했어요. 이런 소책자도 하나 들어있고 구매한 건 요렇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다섯 개의 머리끈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머리끈인데 이건 뜯어볼까요? 이렇게 이런 짱짱한 고무줄이고 보통은 이런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기 전에 이렇게 손목에 착용하고 있어도 팔찌처럼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플라워 패턴들은 더 이쁘겠죠? 그래서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다음은 이 에코백. 에코백은 제가 백목년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보통 봄, 여름에는 좀 가벼워서 에코백을 자주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마리몬드에서 하나 더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무난한 에코백이죠. 에코백 중앙에 아이 마리몬드 유라고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백도 제가 봄, 여름에 굉장히 자주 들고 나갈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옷을 깜빡했네요. 이거는 사실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요 롱 남방이에요. 사실 좀 얇은 남방이 아니고 보통 아우터로 입는 그런 좀 톡톡하고 두꺼운 그런 소재의 남방인데 사실 초봄에도 꽃샘추위 때문에 좀 쌀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녁이나 밤에 입고 다니는 그런 아우터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닫는 부분이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요. 이것도 미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옷 향기를 맡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갔다가 향수를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후에 바로 향수를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요거! 요거는 가운이에요. 이런 목욕 가운을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런 목욕 가운은 되게 옛날부터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가운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까먹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수건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가운도 판매를 하시길래 구경하다가 구매를 했어요. 펜션이나 호텔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가운은 되게 두껍고 톡톡한 소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가운은 엄청 도톰하진 않지만 딱 기분 좋게 폭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목욕 가운도 구매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요 액세서리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요 미쏘에서 귀걸이.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이게 좀 적당한 크기의 육각형 디자인이라서 착용을 했을 때 되게 심플하면서도 이쁘더라고요. 다음은 FM925라는 쇼핑몰에서 은반지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죠.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열려있는 반지라서 호수 조절이 가능한 반지예요. 이렇게 착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은 이 반지를 구매를 했어요. 한쪽에는 체인이고 한쪽에는 이렇게 실반지처럼 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이런 블랙 큐빅이 박혀 있어요. 이 반지도 좀 심플해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봄을 맞이해서 구매해본 패션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구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